오늘은 메밀묵 양념장으로 소바쯔유 만들기 비법 10분 레시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편하게 만든 메밀묵 양념장 하나로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양념장은 마치 미슐랭 셰프처럼 요리에 감칠맛을 불어넣어줍니다. 메밀묵은 물론 가스오브시 육수만 첨가하면 소바쯔유 만들기도 10분 만에 가능하며 볶음 요리와 찜 요리 등 어떤 요리에 활용해도 깊은 맛을 더해주는 비법을 감추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 밥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집에 있는 양념들로 뚝딱 만들 수 있지만 그 맛은 놀라울 정도로 깊습니다. 물론 일반 주부들의 솜씨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메밀묵 양념장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 등 단출한 재료의 맛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양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춧가루와 마늘을 추가하면 매콤함을, 식초를 추가하면 새콤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의 주제인 메밀묵 양념장에 가스오부시 육수를 첨가하면 한국식 소바쯔유를 만들게 됩니다. 메밀묵 양념장은 일식 소바쯔유 만들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간장과 설탕이 똑같은 재료이며 더 풍부한 양념의 조합이라 한국식의 아주 특별한 소바 쯔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냉동실 속 어딘가 잠자고 있는 가다랑어 포를 첨가하면 소바를 찍어 먹을 수 있는 간편하면서 깊은 맛의 쯔유가 완성됩니다. 특히 메밀묵 양념장만 있으면 소바쯔유 만들기가 편한 이유는 우선 일식 소바 쯔유 레시피는 계량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식 소바쯔유는 평소 만들던 방식대로 밥숟가락 하나면 간단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밀묵 양념장을 자주 만들게 되면 단맛과 짠맛, 간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게 되며 당도와 염도가 모자랄 때 즉흥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셰프가 되는 거죠. 5분에 완성하는 메밀묵 양념장 레시피. 재료. 간장 3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3분의 1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 깨소금 3분의 1큰술, 고춧가루, 후추, 다진 파, 다진 풋고추, 식초, 치킨 스톡 액상은 취향껏. 만드는 법은 알맞은 크기의 볼에 재료 전부 넣고 잘 섞어줍니다. 10분에 완성하는 가스오부시 육수 레시피. 재료. 다시마 손바닥 크기 1장. 가스오부시 20지, 물 500지. 만드는 법.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낸 후 불을 끕니다. 다시마 건진 물에 가스오부시를 넣고 2분간 우려내고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가스오부시 육수를 빠르게 식힌 후 메밀묵 양념장과 섞으면 풍부한 맛의 한국식 소바쯔유가 완성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만드는 메밀묵 양념장을 이용해 소바 쯔유 만들기가 10분에 만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요리하기를 좋아하신다면 오늘 소개한 메밀묵 양념장의 변신을 꼭 기억해두세요. 소바쯔유 만들기는 물론 다양한 국수 요리와 각종 비빔밥까지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가스오부시 육수의 감칠맛과 한국식 소바쯔유의 깊은 맛을 즐겨보세요. 고춧가루는 옵션입니다. 더 자세한 레시피가 알고 싶으시다면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